내일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확인해보는 내일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공략주 하나가 빅히트였는데요. 오늘 빅히트 5% 이상 추가 상승했고 27만 원 돌파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터박스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가에 반드시 담으셨으면 하는 종목인데 테마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 관련된 기업은 삼성 출판사, 터박스 그리고 코리아, 그리고 오로라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셋 다 아직까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 터박스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 또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월 18일에 1765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강력한 테마와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은 결국에는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꼭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자, 이어서는 팀장님의 내일장 공략주 확인해볼까요? 아, 저는 좀 CS윈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풍력 발전 설치량은 지금 93기가와트로 전년 대비해서 50%의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된 투자안을 좀 내놨고요. 뭐 4월 22일에는 미국 주도로 기후변화 관련된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탄력이 좀 충분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좀 상당히 좀 매출이 된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다 두 자리 이상의 어떤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는 좀 높게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에너지 관련주 CS윈드 3월 초 이후에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두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